가는 줄로 영원히 앞으로 차고만 나가는 물고기가 있으면 모를까?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오늘도 신기한 스피닝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드래기 어마어마 엄청난 스피닝릴이에요. 보통 스피닝릴은 드랙 속에 그 몇 장의 와셔가 들어 있잖아요. 요 안에요. 요 속에 요 감긴 안에 조그만 금속 와셔가 몇 장 들어있고 사이사이에 특별한 소재의 와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셔의 종류는 펠트, 뭐 테플론, 뭐 카본,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고장력 상황에서는 이제 카본 와셔가 대세죠. 특히 카본 와셔 안에서도 이렇게 섬유 조직이 안에 들어있어서 튼튼하고 고장력 상황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처음 GT 낚시 막 시작하고 큰 고기 잡으러 다니고 할 때는 이게 성능이 좋은 와셔, 드랙 와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릴 자체도 요즘 쓰는 거 좋은 뭐 SW니 솔티가니 뭐 이런 릴이 없던 시대라 참 애매했습니다. 특히 이 드랙 와셔를 교환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엔 지금도 좀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런 뭐 특수한 와셔라고 뭐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랙 장력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펠트나 테프론 너무 매끄럽고 좋은데 드랙이 힘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빼내고 뭐 특수한 무슨 뭐 어디 무슨 브레이크 패드에 쓰는 거를 오려서 만들었다는 둥 카본 압축한 카본이라는 둥 이런 것들을 사서 갈아 끼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특히 이제 코르크로 만든 와셔를 사용하면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장력 압력을 한두 번 받고 나면 그러니까 한 번 낚시 가서 드랙 한번 차고 나갔다 그러면 조행이 끝나고 나면 또 와셔 열어서 다 빼내고 새 거 사서 갖다 끼고 그게 일이었습니다. 당시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 좋은 카본 와셔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거 드랙 튜닝하는 일 자체를 안 하게 됐죠. 다 이제 무슨 이렇게 두서없이 이 드랙 와셔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상식을 깨는 스피닝 릴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마치 트롤링 릴, 큰 트롤링 릴에 사용할 만한 그런 드랙이 설치된 스피닝 릴입니다. 대형 릴도 있고 소형 릴도 있어요. 네, 다 브랜드가 핀노입니다. 일단 먼저 핀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핀노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한 철공소를 경영하고 있는 프레드릭 마틴 그리튼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마이애미의 최고로 유명한 최고수 선장, 낚시 그 유어선 선장인 토미 기포드 선장하고 이제 둘이 협력을 해서 릴을 하나 개발을 해요. 트롤링 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트롤링 릴을 시작품을 만든 거를 갖고 둘이 낚시를 나가서 5,000파운드가 넘는 참치를 잡았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전설이 시작이 돼요. 빅게임 릴의 이제 대명사로서 핀노 브랜드가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핀노는 끈질기게 인기가 있고 핀노 릴을 사용해서 IGFA의 기록 신청 건수가 900건이 넘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노인과 바다의 저자인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원래 유명한 낚시꾼이잖아요. 그 사람도 핀노 릴을 당연히 사용했다고 합니다. 핀노 릴은 트롤링 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명한 플라이 릴, 웨딩 케이크라는 이름의 그 플라이 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피닝 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핀노 릴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이게 대중적으로 만들어 그냥 판매하는 일이 아니고요. 미국 내 명사들, 셀러브리티를 대상으로 주문 생산, 주문 제작만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대중적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계에서 핀놀이는 참 특별하다. 한 번쯤 사용해보고 싶다. 하지만 너무 비싸고 다양하지도 않다. 모델이 다양하지도 않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트롤링 할 일 하나가 6,000달러가 넘고 그랬어요. 6,000달러면은 뭐 지금으로 따라면은 뭐 거의 700만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릴 하나에 그렇게 다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1990년에 핀노가 갑자기 일본의 마미야오피라는 회사에 인수돼버립니다. 마미야오피는, 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그 대형 카메라, 풀사이즈 카메라 회사고, OP는 올림픽 조구예요. 그 올림픽 조구하고 마미야하고 합쳐지면서 마미야오피가 됐고, 이 회사가 핀노를 갑자기 인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비싼 그 핀노의 클래식 라인 트롤링 릴도 계속 생산을 하면서 대중적인 브랜드를 하나 만듭니다. 에이하브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트롤링 릴도 스피닝 릴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에이하브란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저 유명한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 모비딕에 나오는 주인공 복수심에 불타는 선장님 이름이 에이하브잖아요. 그 이름이 붙은 브랜드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아까 엄청 비쌌다는 그 트롤링 릴 큰 거 하나가 6,000불, 6,000달러. 근데 에이하브 브랜드의 트롤링 릴은 2,000불 수준이었어요. 그 2,000불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비싼, 굉장히 아직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핀노의 오리지널 릴보다는 3분의 1 가격이지만 아직도 대중적인 팬 인터내셔널 같은 트롤링에 비하면 두 배쯤 비싸요. 그리고 스피닝 릴도 개발을 합니다. 1995년에 그 에이하브이라는 이름의 대형 스피닝 릴을 내놔요. 중형부터 대형까지 8, 10, 12, 16 이렇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당시 95년도에 그 대형 스피닝 릴은 일제 릴이 대형 낚시에 쓸만한 릴이 하나도 없던 시대예요. 두루금 아시는 솔티가나 아니면 그 스텔라 SW 없던 시대입니다. 95년도에 스텔라가 처음 나오긴 하는데 그 스텔라는 SW라는 이름이 붙어있지 않는 릴이었고요. 다이와에는 아예 없었고 EX 모델이라서 그 대형 릴 자체가 없던 시대예요. 이제 P라인이 막 개발이 돼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릴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진짜 튼튼하고 좋은 릴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막상 구입한 게 95년식 스텔라 만번, 그게 제일 시마노에서 큰 릴이었고, 정말 튼튼한 릴을 원하면은 미국의 이제 펜, 스핀피셔 8500번, 9500번 뭐 이런 쇳덩어리 릴이죠. 그런 걸 사서 일일이 튜닝을 했어요. 핸들도 바꾸고 뭐 말씀드린 드랙도 손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던 시대예요. 근데 어유, 핀노라는 브랜드로 멋진 대형 스피닝 릴이 나왔어. 거기다가 트롤링 릴에나 적용할 것 같은 이따시만한 코르크 드랙 워셔가 턱 들어가 있는 스피닝 릴이니까 주목을 확 사람들이 다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릴은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스풀이 작아서 권사량이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이 드랙 설계가 미세해요. 드랙 용량은 아주 좋습니다만 이 드랙을 조일 수가 없어요. 이 다이얼을 돌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 힘이 너무 약해서 아무리 조여도 압력이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이제 고장력 그 드랙 힘이 필요하니까 이 코르크 와시아를 빼내고 카본 와시아를 끼우는 그런 뭐 교환용이 나왔는데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미스니까. 와셔 문제가 아니었죠. 몸체는
정말 이 빅게임에 적합한데 스풀과 드랙이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줄로 영원히 앞으로 차고만 나가는 물고기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죠. 악평에다가 안 팔렸습니다. 제가 리를 구매하는 역사상 유일하게 집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물린 유일한 리입니다. 그래서 실물이 지금 없어요.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이런 리일 이야기라기보다는 드랙 이야기니까 이런 드랙 형태는 실은 예전 핀노 스피닝 릴에서 유래합니다. 아까 핀노는 초창기부터 큰 트롤링 릴만 만든 게 아니라 플라이 릴도 만들고 스피닝 릴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스피닝 릴을 갖고 있어요. 요건데요. 이건 두 대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릴이. 정말 특이하고. 한 대는 제 일본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처음으로 릴 팔아본 게 이 릴이에요. 예쁘죠? 요 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 드랙이니까 이 릴의 드랙이 그렇습니다. 뒷면이 전체가 스풀의 뒷면이 전체가 코르크워셔예요. 이 안쪽에 커다란 금속 마찰 판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런 데서 유래한 것 같아요. 핀노의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히 들어있는 릴입니다. 아, 뭐 이런 구조에서 이제 에이하브의 대형 스피닝 릴이 망했는데 이 드랙 구조는 이 마미야오피가 핀노 브랜드로 내면서 소형 릴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1998년에 에이하브 메가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에서는 팔고 일본 내수용은 메가캐스트라는 이름으로 팔았어요. 미국 버전 메가라이트는 1000번, 2000, 3000, 4000 이렇게 1000단위 모델명을 붙였고 일본 내수용은 600, 700, 800, 900 이렇게 똑같은 크기인데 이게 번호를 다르게 붙였습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그 에이하브 대형 스피닝과 똑같습니다. 스풀을 반대로 돌리면 스풀만 빠져요. 스풀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실패만 감기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똑같은 구조로 요 다이아리 이 안쪽에 다이아리 이 안쪽에 그 콜크 와셔를 조여주는 설계입니다. 소형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 이 소형 와셔는 조여주는데 힘이 넉넉해요. 이렇게 스풀만 따로 빠지고 드랙은 이 메인 샤프트에 그냥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형태. 아, 이 발매 당시에 광고 카피 낚시 잡지를 통해서 이렇게 일본 낚시 잡지 갑지 광고를 보면은 이 600, 700, 800, 900 네 가지 사이즈 중에서 800, 900이 먼저 나와서 농어 전용이다 이런 얘기를 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물용으로 600, 700이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농어 낚시에 이게 괜찮았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아까 에이하브 대형 스피닝 릴 말씀드리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원히 앞으로만 차고 나가는 물고기를 낚는다면 이만큼 좋은 릴도 없습니다. 드랙이 용량이 크니까 쫙 차고 나가고 열도 크니까 열도 안 나가고요. 또 감아들였다 또 쫙 100m씩 차고 나가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다면 행복하겠죠. 근데 주변에 그런 물고기가 없네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그렇죠.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의 얕은 인리프 모래밭에서 낚는 뭐 타폰 아니면 뭐 본피시 퍼밋 이런 것들 그런 거용 전용 릴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좀 멋이 없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드린 이 스풀과 이 드랙 구조 때문에 무거워요. 이게 600번 그러니까 제일 작은 모델인데 이게 290g 나갑니다. 안 팔리죠. 결국 2년 후에 중단됩니다. 뭐 중단된 거니까 아니라
마미야 오피가 조구 사업 자체를 2000년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졌어요. 자, 이런 괴상하고 엄청난 드랙은 이 휘노의 이 60년대 모델에서부터 전해온 거잖아요. 이건 뭐 가우드 주니어라는 천재 보트 레이서가 설계를 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안에 기어 구조도 신기해요. 이것도 플로리다 전용 타폰용 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앞으로만 차고 나가는 점프만 하고 차고가 나가는 그런 물고기용 릴이에요. 그거의 모티브가 된 것도 이것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고용량 드랙을 설치됐던 릴은 이제 이 핀노 시리즈는 실패를 했지만은 똑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펜 릴은 옛날 그 스피니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USA 시절부터 있었던 그 스피니 피셔의 9500번 같은 거는 스풀의 뒷면에 이따만한 그 이런 그 에이하블과 비슷한 그런 대용량 드랙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비슷한 게 이제 시마노 SW 모델에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도 와셔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도 큰 용량 편이 스풀 사이즈의 대용량 워셔가 하나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만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요 릴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발매 당시인 1998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에이하브를 너무 실망을 해서 제가 유일하게 구매했다가 물린 릴이니까 똑같은 구조니까 관심이 없었죠. 근데 마미야 오피가 조구 사업을 탁 포기를 하고 물러나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이 릴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이 특이한 드랙 구조 유일한 소형 릴이잖아요. 거기 이 릴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요 안에 또 신기한 부품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릴 이게 감으면 이 들락날락하는 오실레이션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오실레이션 구조, 이 오실레이션 기능을 하게 하는 요 부품이 요건 또 시마노 스타일도 다이와 스타일도 아니라 고유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요 안에 풋볼 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럭비공처럼 생긴 이상한 부품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이 오실레이션을 만들어줬어요. 이 특이한 드랙과 특이한 내부 구조 때문에 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구조의 스피닝 릴이 나올 리가 없겠다. 한 대쯤 가져보자.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중고시장 뒤져보고 일본에 갔을 때 시골의 낚시방에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딱 2년 정도만 생산되는데 인기가 없어서 아마 제조 대수가 엄청 적었나 봐요. 그래서 중고시장에 나올지도 않는 걸로 봐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본 친구가 큐슈의 그 오이타현이라는 곳에 있는 시골에 한 그 관리 낚시터, 양어장 낚시터에 이제 무지개 송어랑 산천어 이런 거 풀어놓고 낚시하게 하는 그 유료 낚시터에 대여용 낚시 도구 중에 이 릴이 있다.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거기까지 직접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유 형편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오래된 것들이라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관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발매 당시에 이 신품을 슬쩍 한 대 숨겨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아냈고 그 일이 이겁니다. 거의 뭐 뺐다시피 해서 가져왔어요.